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아침, 여러분들의 감성지수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주실 멋진 음악인 두 분을 모셨는데요. 10월을 맞이하며 정말 이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플루턴 음악대학 첼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오렌지 카운티 오케스트라와 LA 심포니에타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 중이신 박수정 교수님, 그리고 LA 노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린서플이시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3년간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동 중에 계신 최용미 집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박수정입니다. 예, 첼로로 연주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룻 연주자 최용미이고요. 오늘 저희가 찬양 연주하고 말씀 나눌 때 청취자 여러분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전문 음악인이 아니다 보니 이 소개가 좀 충분했나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감이 살짝 있거든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두 분이 각자 좀 소개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을 좀 붙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플루턴 칼리지에서 첼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수석을 하고 있는데 OC 오케스트라라는 그 한인 오케스트라 하고요. 그리고 LA 심포니엔타 거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Four Seasons Camerata라는 또 그런 현악 앙상블에서도 제가 그 수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활동으로는 제가 앙상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미 선생님하고 같이 플루 트리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박 트리오라고 또 저희 그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그 전부 박씨들이 모여서 하는 트리오거든요. 네. 아마 박 트리오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박 트리오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첼로 콰르텟. 첼로 이제 네 분이 모여서 하고 있는 또 첼로 콰르텟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가야금 하시는 분하고 하는 가야금 와. 트리오가 있습니다. 활동만 24시간에 다 해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네. 최용미 집사님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박수정 선생님 후배고요. USC에서 네. 연주자가 좀 공부하였고요. 그다음에 제자 양성하고 있고요. 저도 그다음 LA 노바 심포니 프린시펄로 활동 중이고. 많은 한국에서와 인터내셔널 컴피티션에서 10개 이상 우승하였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엑스트라 콰이어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기구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두 분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 들어오실 때 굉장히 친해 보인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네. 선후배 관계시군요.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네.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음악을 하니까 그 음악 외에, 그러니까 대화 외에 음악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 아, 네. 칭찬 세레모니가 지금 넘치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의상까지 너무 멋지게 준비해서 입고 와주셨어요. 정말 얼마나 이 아침마당 출연을 위해서 성의 있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는지. 아, 그럼요. 네, 너무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분은 이제 우리 박수정 교수님은 첼로 연주자이시고 네. 또 최용미 집사님은 플룻 연주자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두 악기의 매력은 뭘까요? 왜 첼로를 선택하셨고 플룻을 악기는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악기들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는 저희 언니가 음악을 했어요.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뭐 예원 예고 다니고 있었는데 네. 저희 엄마가 너도 뭔가 전공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언니를 시켜가지고 언니가 저를 예원 음악교 연주를 데려간 거예요. 오케스트라 네. 연주였는데 악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악기가 좋았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네. 바이올린을 딱 골랐는데 그때 제가 벌써 4학년, 5학년으로 갈 그때 시즌이 그때쯤이어가지고.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네. 최소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첼로를 5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바이올린을 하려다가 네. 시기를 놓쳐서 첼로를 정말 솔직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최용민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정말 아기 때부터 피아노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애기가 잘 치니까 콩쿨도 몇 개 우승하고 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서 저는 피아노를 계속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음악 선생님께서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네. 제가 학교에서도 뭐 지휘 합창대회 지휘도 하고 노래도 또 뽑혀서 노래도 또 솔리스트로 또 하고 이랬거든요. 네. 잘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그래서 악기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플룻으로 네. 네, 선택을 어머니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취미로 시작한 건 아니고 네. 전공으로 네 어렸을 처음부터. 때부터 저희 아빠 어머니께서 네, 아. 그래서 저를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엄마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로 또 키워주셨어요. 네, 아, 우리 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시고 또 선생님이시고 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또 하나님의 딸들이시잖아요. 악기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유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특히 또 우리 최용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3년을 네. 오케스트라로 섬기고 계시는데 사실은 13년간 한 사역을 이렇게 섬긴다라는 거는 사명감 없이는 할 수 네. 있는 일이 아니겠다.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은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믿게 된 계기는 우선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는 피아노 반주로 교회에서 네. 활동을 해서 항상 교회는 찬양을 하고 아이들과 노래 부르고 이렇게 다니는 곳이라고 제 잠깐의 이제 교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문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걸 느낀 거는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고 근데 두 아이가 15살, 5살인데 두 아이가 발달장애 둘 다 네. 자폐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힘들고 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하나님 나일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가 저를 더 낮춰주시고 제가 이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정말 낮게 저를 낮춰주시면서 저희 티 없이 맑은 정말 맑고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인간 힘으로서 되는 건 아니고 제 욕심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역사가 정말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정말 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 때 정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 가족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아픔은 참 엄마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응어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네. 또 하나님께 플룻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또 힐링의 시간이 될 네, 수도 맞아요. 있겠다. 네. 또 치유와 또 회복의 시간이 되고 위로의 시간이 됐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맨날 하면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주용미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계속 그 13년을 그냥 발런티어로 계속 봉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일단 지휘자가 업그레이드로 되면서 원래 첼로 했었거든요. 십몇 년 동안 첼로 하다가 근데 이제 영주권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교회의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교회를 20년 넘게 지금 진짜 기적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저희 언니랑 우리 조카들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너무 다행히 교회를 완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네. 네 정말 기적. 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네, 축복도 많이 주셨고.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금 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가 참 우리에겐 기적인데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기적이라는 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말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또 네. 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귀한 곡을 선물로 네.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첼로 연주, 첼로 솔로 연주, 그리고 플룻 솔로 연주,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연주하는 또 듀엣곡을 저희에게 또 선보여 주실 텐데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연주할 건데요. 네. 이건 원래 바이올린을 위해서 쓰여진 곡인데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제가 연주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네.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아시고요. 네. 굉장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엘가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아. 와이프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예. 우리 또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선물해 네. 주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 사랑의 인사를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하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 준비를 해 주시는 네,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집사님께서는 어떤 플룻 연주를 또 선보여 주실지 잠시 곡 소개를 해 주시고 네. 저희가 사랑해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찬양은 You Raise Me Up 준비했고요. 아, 네. 우선 제가 오늘 첫 출연이고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찬양을 선보이면 익숙할 수 있을까 친숙할 수 있을까 그런 컨셉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You Raise Me Up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제가 플레이를 하면 아, 이 찬양 이러고 아실 수 있는 너무 유명한 찬양이고요. 네. You Raise Me Up 그 자체로 당신이 나를 일으키시다. 우리가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신다. 주고 힘들 생활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생활이 매일매일 있지만 그걸 이기시고 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지금 박수정 교수님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멋집니다. 네. 아, 제가 이거를 직관을 하네요. 네. 정말 너무 귀한 곡으로 저희에게 정말 이 아침에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게 귀한 곡으로 선물해 주신 우리 박수정 교수님,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눴습니다. 네, 박수정 교수님, 지금 잠시 이렇게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네, 연주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셨어요? 네. 연주할 때는 진짜 집중을 정말 아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집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서 이 정도군요. 와,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잠시 긴장을 제가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뒤에서 또 긴장하며 준비 중에 계신 우리 최용미 집사님, You Raise Me Up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곡인데요. 와, 정말 이 플룻 소리는 정말 이 파랑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지저귀는 소리 같다가 이 후렴 부분 되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정말 천상에서 예수님과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곡 감사드립니다. 아니 두 분 다 이렇게 몸이 굉장히 왜소하시고 날씬하시고 이러시는데 어쩜 이 카리스마가 정말 악기하실 때는 와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귀한 곡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듀엣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다른 많은 듀엣
악기들이랑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고 제가 어레인지도 좀 만든 곡인데 네. 너무나도 제가 박수전 선생님 첼로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웜하고 따뜻한 사운드로 제 플룻의 섬세한 소리를 같이 듀엣으로 접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와. 제가 선생님께 러브콜을 드려서 너무 흔쾌히 네. 받아주셔서 준비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 가사로 말로 끝난 찬양인 것 같아요. 네,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가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네. 저희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잠시 준비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멋진 곡을 좀 준비를 지금 두 분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히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아침마당 찾아주셔서 정말 이 격조 있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꾸며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저희 금요일 공개 헌금의 날을 앞두고 사실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막바지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께도 큰 선물이 되는 그런 연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주보건방송 모든 직원들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해드리고 싶고요. 또 특별히 또 이 시간 함께하시는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네. 두 분이 연주하는 박수정 교수님과 최용미 집사님이 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최용미 집사님과 박수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께서 함께 연주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곡으로 저희 이 아침에 은혜로운 시간 함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연주 계획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아마 여기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또 불러주시면 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저랑 약속 하나 하셨어요. 네, 저희 연말이 되면 네. 크리스마스 찬양으로 한 번 더 연주회를 갖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입니다. 네.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두 분과의 대화 가운데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또 감사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너무 귀한 곡들 선물로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네. 우리 최용미 집사님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박수정 선생님 마찬가지로 연주자들은 연말이 가장 바쁜데요. 네. 네. 오케스트라 제가 소속된 데 정규 연주 잡혀 있고 그 많은 엑스트라 연주들 기그들 연주 있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올해 한 해 동안 늦은 나이지만 국제 컴피티션에서 1등을 네 군데나 해서요. 와.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말에 연주 계획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우리 박수정 교수님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도 뭐 그냥 따뜻하고 소소한 연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트리오도 하지만 네. 제 첼로 콸테토도 연주를 하고요. 네. 예, 연주 활동 계속 저 정말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저희 아침마당 스케줄도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박수정 교수님, 최용미 집사님 오늘 귀한 연주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